안녕하세요. 착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파리의 심리학 카페 지은이는 모드 르한 일곱 살의 타가소에 맡겨진 그녀는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다. 혼자 있을 때조차 마음껏 울줄 몰랐고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았다. 그렇게 스무 살이 되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아들이 태어난 그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했다.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 술만 먹던 그녀는 어린 아들을 위해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고 마음먹고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 일상을 되찾았다. 48살에 하던 일을 접고 학교에 들어가 게슈탈트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해, 3년 후 심리 상담소를 개원했고 1년 뒤 심리학 카페를 열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나중엔 입소문이 나면서 18년 동안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와 온갖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를 두고 프랑스 언론은 파리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심리학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963년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둔 23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날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처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식기가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식탁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남을 돕는데 쓰던 따뜻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번 한적 없던 착한 그가 죽었습니다. 왜 하필 그여야 했을까요? 나는 너무도 화가 나 신이 있다면 몇 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모든 사람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술만 마셨습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버리길 어언 1년. 어느덧 훌쩍 커버려 아장아장 걸어온 아이가 오물대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큰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이에겐 제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엄마를 연신 찾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과거의 불행을 매일 곱씹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나와 아이 인생의 걸림돌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그건 먼저 간 남편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동시에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엄마가 되었고,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잘 웃고 잘 먹고 편안해졌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파도가 몰아쳤나요?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 눈앞에 놓여 있든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행한 일을 겪어가는 과정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음식점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인생을 대하곤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메뉴는 피하고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식이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경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힘든 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당신이 싫어하는 사슴고기든 버섯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든 인생이라는 메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우리는 다른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큼이나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규칙입니다. 진정한 불행은 불행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운한 일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행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니까요. 보통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과대망상도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책임감과 그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을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자책의 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다만, 불행의 원인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과대망상과 비슷합니다. 책임감이 지나치면 죄책감을 낳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며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열등하고 가치 없는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을 통제하는 일조차도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추도록 해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센스톤은 분노는 매우 커다란 힘이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면 세상을 통째로 움직이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만큼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도 없다는 뜻이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에 상처받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고 지나친 친구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부러 피한다고 화를 내고 식당에서 웨이터가 작은 실수를 하면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며 분노합니다. 상대방은 그 사람을 모욕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제임스 길리건 뉴욕대 교수는 살인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범죄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놈이 나를 깔보았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살인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느냐는 질문에는 자부심, 존엄, 자존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상대방을 탓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분노의 이유를 자기 마음에서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지요. 그래야 분노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 일차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화를 내는 방식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닌 아기처럼 다뤄야 한다. 그윽한 마음으로 화를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휩싸여 나와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굳은살과 같아서 굳은살이 많을수록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00점짜리 인생을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어 주던가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파도가 오지 않죠? 라고 불평하는 서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대로 된 서퍼는 그런 한탄은 넣어두고 그때그때 몰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스릴을 즐긴답니다.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최상의 조건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일단 바다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뭐하러 그걸 하겠는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뭐든 해봅시다. 인생이 더욱 재미있어질 거예요. 완벽해지려는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실패와 좌절 등 다양한 색채의 경험이야말로 풍성한 인생을 만듭니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로 들어가던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먼 길을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운전하는 내내 대화는커녕 쓰레기로 가득하고 볼품 없는 개울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엔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이어질 뿐이었는데도 말이지요.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태도에 질려 입을 다물었고 아버지 역시 그런 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어떤 일로 그 길을 운전하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도로에는 양쪽에 개울이 있었는데 운전자 쪽에서 보는 개울은 더럽고 황량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 어빈 얄롬이 공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이야기로 그는 공감이란 상대의 창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정이 상대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라면 공감은 상대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한 후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와 내가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고 싶다면 그와 나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상대를 위로하고 싶다고 해서 꼭 그의 입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 현재의 나를 괴롭힙니다. 마치 좀비처럼 말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동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여겨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날 용감한 탐험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괴물 소리는 바로 동굴 안에 사는 쥐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서 동굴 밖에선 괴물의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과거의 상처란 동굴 안의 쥐와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무서워서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괴물이라고 생각해 두려움에 떨며 감히 동굴 안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아픈 기억을 떠나보내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더는 현재의 삶에 침입하여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만큼 힘들었으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상처를 제대로 떠나보낼 때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상대도 노력해 주어야 관계의 균형이 잡히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게만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한계 설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한계 설정이란 자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선을 정하고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에게 취한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근무 시간에도 10분마다 전화를 하는 어머니에게 회사에 있을 때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혼자 사는 아파트에 약속 없이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한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분노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 때문이고, 그건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문제일 뿐, 그 욕구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손을 놓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부모일지라도 말이지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루어 짐작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갑니다. 과도하게 눈치를 보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우선 내 생각과 감정이 억눌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관을 잃어버린 채 상대의 기준이나 가치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읽은 상대방의 마음은 오직 나만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졌던 마음을 상대에게 투사시켜 마치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투사란, 스스로 수용할 수 없는 욕망, 생각,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는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바람을 의심하는 남편은 사실 자신의 욕망을 아내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베어 하트라는 인디언 주술사는 처음에는 잔잔한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뒤, 다음에는 막대기로 연못을 휘저은 뒤에 얼굴을 비춰보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지도 않는 특정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때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실은 당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 우리가 함부로 남의 마음을 읽고 그의 생각을 단정지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 경험에 대해 추측 정도만 할수 있을 뿐 결코 정확히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지라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둘째, 우리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존감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무례한 태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며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것도 자존감입니다. 지난 시절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리만큼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할 부담스러운 존재나 쓸모없는 짐짝처럼 취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겸손도 미덕도 아닙니다. 쓸데없이 미안해하는 것도 결국 나를 아끼지 않은 내 탓일 뿐입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이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은 천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습득하고 터득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존감을 높이는 여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산다. 2.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3.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4.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드러낸다. 5.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6. 정직하게 산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은 그 효과가 3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콩깍지는 벗겨지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상대의 단점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모든 걸 함께하고 싶은 욕심은 점점 줄어들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사랑의 끝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랑이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을 오래도록 지켜나가고 싶다면,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로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정서적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주기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발휘되는 법이지요. 여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기는 엄마와의 분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 타인을 인식하는 태도를 학습합니다. 혼자 놀 때도 엄마가 어디론가 가지 않고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굳건한 아기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쉽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자신이 소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반면, 엄마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혹은 아예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기는 어른이 되면 상대방이 자신을 쉽게 떠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사랑에 빠지면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스스로를 내몰며 사랑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상대를 받아들이고 서로 맞추어 나가며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때에만 우리는 사랑에 질식당하지 않고 사랑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국의 저널리스트 리처드 스틸은 결혼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이미지의 천국과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가치관이 어긋날 때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존슨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한동안은 구름 위를 걷게 되고 말 그대로 영원할 것 같은 행복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어느 날 이들이 땅으로 되돌아올 때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 이때부터 비로소 성숙한 사랑의 가능성이 열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완결된 목표도 현재의 상태도 아닙니다. 시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가꿔야 할 대상이자 과정입니다. 어떤 커플이라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만일 이 시기를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간다면 훗날 커다란 정서적 만족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나를 갉아먹는 수렁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용기 있는 선택이라면 절대 쉽지만은 않은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정말 끝내고 싶을 때는 이것이 전환점은 아닌지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비난을 받든 칭찬을 듣든 누가 뭐라 말하건 말건 나는 내 생각에 따르겠다. 라퐁텐의 우화 중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남의 인정을 구하는 욕망을 인정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정 욕망이야말로 인간이 갖는 욕망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외에 우리가 품는 욕망까지도 모두 인정 욕망이라는 것이지요. 라캉에 따르면 모든 아기는 엄마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갖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곁에는 언제나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엄마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엄마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좋아하면 그렇게 웃으려고 하고 우유를 잘 먹는 모습을 좋아하면 우유를 잘 먹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엄마가 바라는 것은 곧 내가 바라는 것이니 엄마의 욕망은 쉽게 내 욕망이 됩니다. 더 나아가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사회의 인정을 바라는 욕망으로 확장됩니다. 사회가 욕망하는 돈, 성공, 명예, 존경 등을 마치 내가 원래 욕망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인정 욕망이 타자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셈이지요. 라캉은 무의식의 숨은 깊은 욕망까지도 순전히 나의 것이 아닌 타자로부터 온다고 하여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당연히 그 욕망이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타인들과 세상이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에 부응하기 위해 애쓴 삶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나를 응원해주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살다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면 이를 그냥 넘기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기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꾸만 흔들리겠지만 그럴 땐 내가 나를 칭찬해주면 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니까요. 서로 다른 영혼이 만나서 각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소통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위험한 기대는 나와 타인을 모두 힘들게 할 뿐입니다. 내 감정과 원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상대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 봅시다.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인 로우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한다. 상처받아 멍들고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나눠야 한다. 우리는 결코 타인을 바꿀 수 없지만 타인을 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먹어야만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상대가 나쁜 습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뿐입니다. 상대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우선 당신이 상대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의 안에 잠재된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기회와 주도성을 행사하도록 도와줍시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상대 역시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뉴질랜드의 원시 부족인 마오리족은 선물에 대해 독특한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선물의 영인 하우도 함께 전달되는데 만약 선물을 받은 이가 다른 이에게 담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하우는 그 사람에게 머물면서 저주를 내려 병이 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오리족에게 담례는 의무였고 선물이란 넓은 의미의 교환의 일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받는 만큼 돌려준다는 원칙이고 이런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대부분 선물을 받으면 적당한 담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이지요. 다만 마오리족은 담례를 불특정한 타인에게 했다면 우리는 선물을 준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으면 은근히 서운하고 심할 경우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교환되는 선물이 선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이에 대해 선물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답례가 의무가 되는 순간 선물은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당연히 무언가 그에 대한 답을 하리라는 기대. 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가 될뿐 순수한 호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한 선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는 만큼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준다는 행위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 있고 자신이 충만하여서 상대에게 나의 능력과 힘을 나누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푸는 행위는 나 자신에게 나를 과시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확인시켜주는 기쁨입니다. 심리학 카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 자체에서 커다란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이해, 기쁨, 환희 등을 줄수 있어서 즐겁고 이런 일을 하며 생동감을 느낍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교환과는 정반대인 셈이지요. 그렇게 준다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기쁨이 됩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피에르 신부는 타인을 도우며 얻는 단순한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엠마우스라는 빈민 구호 공동체를 만들어 평생을 집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요. 현재 44개국의 지부를 둘 만큼 성장한 세계적인 구호 집단인 엠마우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먹을 것은 직접 노동에서 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나 시청, 도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모든 걸 나눠 가진다. 공동체에 크게 이바지하는 튼실한 사람도 생산성 없는 노인보다 더 많은 걸 갖지 않는다. 3. 베푸는 사람이 되는 사치를 위해 노력한다. 멸시받고 소외된 주변인들인 우리는 생활하는 데 충분한 정도 이상의 노동을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번. 베푸는 사람이 되는 사치를 누리자는 문구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문,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사치이자 행복입니다. 진정으로 줄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되니 억울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살아있음의 충만감과 성장의 행복입니다. 당신도 혹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가? 이 상황에 머물러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이것을 멈추고 싶은가? 이제는 스스로 부차적인 이득을 알아차리고 더는 숨기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래야 진정한 자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를 곱씹는 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페이지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은 당사자가 병리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아를 자유롭게 해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출판된 책입니다. 그 내용은 결코 바뀌지 않지요. 하지만 현재라는 책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과거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더는 과거의 책을 읽고 또 읽지 맙시다. 어린 시절의 책은 책장에 꽂아 두고 다른 책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가에게 특별한 해결책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환상을 갖는 거지요. 하지만 상담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의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결국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삶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권한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워 넣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영원히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진짜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지워버려야 할 권태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끽해보세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해봅시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숨가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문해 보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젤름 그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중에서. 지금까지 파리의 심리학 카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밟힌 지렁이를 보면 온몸을 뒤틀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무심코 밟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멈칫할 정도죠. 그런데 사실 지렁이는 몸에 아무런 무기가 없기에 아무리 몸을 뒤틀고 흔들어도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너에게 저항한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뿐이죠. 그런데 그 의지의 표현만으로도 상대는 움찔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위력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력은 어떨까요? 밟히지 않겠다는 그 의지는 얼마나 강고할까요? 인간은 지구생명 진화의 첨단에 맺힌 열매와 같습니다. 그 정신세계의 폭과 너비, 잠재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세상에 불을 전해준 인물입니다. 그 일로 제우스 신의 진노를 사게 되죠. 저는 불이 정신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불의 사용은 인간을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려 놓았지만 은유적인 불의 사용, 즉 정신력은 인류를 신에 버금가는 존재가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하느님, 하나님, 알라 같은 인격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영역에서의 진화가 극치에 다다른 상태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화의 최고봉에 이른 상태를 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불을 인간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물적인 진화의 차원을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길이 인류에게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정신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고등 동물에게도 약간의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인간처럼 뛰어난 이성이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다만, 동물에게는 오랜 세월 진화한 아주 뛰어난 생존 본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것이 때로 인간의 눈에 마법처럼 신기한 생존술로 보일 뿐입니다. 인간과 같은 지성체는 없습니다. 신에게서 불을 받은 인간, 즉, 오랜 진화 끝에 뛰어난 정신력을 얻은 인류는 마치 대단히 민감한 조종장치를 손에 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은 자동차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의 감을 잡기 전까지는 차를 부드럽게 운전하지 못합니다. 차가 비틀비틀 들썩들썩 움직이죠. 저는 오래전에 일종 보통 면허를 따면서 클러치 쓰는 걸 배웠는데 처음에는 두 발로 클러치와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세 개의 페달을 밟으며 운전하는 게참 어색했습니다. 시동을 꺼뜨리기도 하고, 공회전을 하기도 하고, 급가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정신력을 소유한 현재 인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듯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200만 년 혹은 300만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오랜 원시 시대에 비하면 문명 세계의 역사는 불과 5천 년이나 만년 정도로 세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99% 이상은 동물적인 수준이었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처럼 문명을 만든 것은 전체 인류 역사에서 1%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미숙할 수밖에 없죠. 아주 오랫동안 동물적인 본능을 바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동물적 본능이 뛰어난 이성과 정신력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인류의 정신은 이제 겨우 탄생한 정도의 초창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몸은 동물적 본능이 압도하고 있고 정신은 갓 태어난 미숙한 상태.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심리가 온통 뒤죽박죽 미숙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은 현대에 태어난 신생학문에 가깝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땐 학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심리학은 메이저 과학이라기보다는 마이너 그룹에 속합니다. 마음과 정신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이제 겨우 천리끼를 한 걸음 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분아이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사는 것입니다. 이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명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명상을 배워보니 단순히 눈 감고 집중하거나 호흡을 관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명상의 진짜 목적은 마음, 그 중에서도 나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나를 발견하고, 싹 틔우고 꽃 피우는 것입니다. 시작은 나의 마음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이며,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청소하고 개선하여 한 번뿐인 내 삶을 최고의 작품으로 꽃 피우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배우면서 해보니 놀랍게도 정말 되더군요. 인간의 마음과 심리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알면 흥미롭고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마음, 정신에 대한 공부는 정말 끝이 없을 듯합니다. 인류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세곳 있는데, 바다와 우주와 마음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개척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류의 잠재력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세계가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의 삶을 꽃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실천해서 진화하시는 당신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